그래픽 카드가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좀 아쉽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RTX 4060이 들어간 컴퓨터 본체가 76만 원부터 구입할 수가 있는데, 4060 Ti가 들어간 본체를 140만 원 주고 사기는 조금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가격이 거의 두 배인데 그래픽 카드는 4060 Ti니까 조금 돈이 아깝죠. 오늘은 139만 7천 원에 판매되는 컴퓨터의 부품가와 업자 마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카페에 분골맨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 유튜브 보고 카페도 가입하고 아프리카 펜 가입도 하셨대. 아, 정말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핫딜 뜨는 거 제가 자주 올려드리죠. 그거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 완본체 기준으로 140만 원까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인생 최초 데스크탑 구입한다고 하신대. 자, 특이한 점이 메인보드에 와이파이가 달린 제품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메모리 32기가만 필수로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찍어둔 제품의 사양과 그 다음에 링크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제가 링크 타고 들어가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 컴퓨터인데, 사양이 약간 좀 특이해요. 요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확대된 걸로 보여드릴게요. 따로 정리를 했는데, CPU가 라이젠 5 7600, 그 다음에 쿨러 AG 400, 그 다음에 메인보드가 B650M 와이파이, 메모리가 16기가 2개, 32기가 들어갔고, RTX 4060 Ti SSD 1테라, 파워가 800W가 들어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 조합으로 네이버 쇼핑하고 다른 데 검색을 해봤는데 이 조합으로 돼 있는 컴퓨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RTX 4060 Ti는 그래픽 카드 중에서 좀 약간 4060, 70, 80, 90으로 올라가는 등급에서 좀 아래 등급인데, 그거에 비해서 메인보드나 메모리나 SSD나 파워는 굉장히 상위 등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픽 카드만 딱 지우면 이거는 4070이나 4080이 들어갈 만한 그런 사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여기 그래픽 카드가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좀 아쉽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RTX 4060이 들어간 컴퓨터 본체가 76만 원부터 구입할 수가 있는데, 4060 Ti가 들어간 본체를 140만 원 주고 사기는 조금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해요. 가격이 거의 두 배인데 그래픽 카드는 4060 Ti니까 조금 돈이 아깝죠. 자, 어쨌든 이 컴퓨터에 제가 견적을 뽑아봤어요. 부품가를 뽑아봤더니, 자, 부품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부품가로 봤을 때 144만 9천 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 업자 마진이 별로 크지 않은 거죠. 업자 마진은 별로 없는 거고, 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 이 컴퓨터가 기존에 팔 때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뭐 기본 할인에 쿠폰 할인에 카드 할인까지 들어가서 127만 7천 원, 거의 128만 원에 팔았대요. 부품 가격이 145만 원인데 127만 원. 이 정도에 팔았으면 굉장히 혜자, 굉장히 좋은 이벤트였죠. 3월 말까지 100대 선착순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140만 원에 사기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뭐 나쁘지는 않고 부품가보다 어쨌든 싸니까.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드렸던 컴퓨터, 7600에 RTX 4070 슈퍼가 들어간 컴퓨터가 142만 원인데, 아까 그 컴퓨터가 140만 원이었으니까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해요. 물론 이제 세부 사양이 아까보다 좀안 좋긴 하죠. 뭐 메모리도 16기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드도 500기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메인보드 그렇고 아까 그거보다 조금 세부 사양이 딸리긴 하는데, 그래픽 카드 성능은 원체 뛰어나가지고, 그래픽 카드는 이거 4060 슈퍼니까 4060 Ti랑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쓸 것이냐,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좀 낮추고 다른 부품을 좋은 걸쓸 것이냐, 이 그런 좀 선택적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제품도 부품가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고 고려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뭐 바가지가 있거나 전혀 비싸게 사는 제품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좋은 선택,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 100대 한정 이벤트, 이때 이벤트 가격으로 구입했으면 정말 좋았는데 이 이벤트를 좀 놓친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0만원짜리 컴퓨터에 컴퓨터 부품가 견적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뭐 그래픽 카드 밸런스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나요?
이 부분은 정말 구입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정말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의 몰빵하자 주의이기 때문에 약간 이 컴퓨터는 그래픽카드의 몰빵한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약간 좀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 주인분처럼 뭐 와이파이 모듈이 꼭 필요하시다는가, 아니면은 메모리가 32기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40만원짜리 컴퓨터의 부품가와 견적 한번 알아봤고요. 언제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영상 아래 댓글 달아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